700식당이 좀 각별한 이유가 있네요. 요게 녹차 소금이고요. 그리고 깻잎은 간장에 절였다라고요. 알갈이, 배추, 무침이고 깍두기에다가 한우 모듬은 때깔이 정말 좋은데요. 육사시미에다가 이거는 또 특별한 우리나라 국내산 된장을 사용을 했다라고요. 모든 양념과 소스 이런 것들이 다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맛있겠어요. 곤드레밥인데요. 곤드레밥은 굉장히 뭐랄까 강원도의 특산품이잖아요. 이게 흔할 것 같아도 흔하지 않아서 맛보기가 힘든데요. 여기 7% 700식당에서는 곤드레밥과 양념 간장을 또 같이 내주세요. 아주 반갑네요. 이그 스텐그릇의 양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도 꽤나 많고요. 가격도 3,000원밖에 안 해요. 7% 700식당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제가 고기 지금 한점 살치 먹어봤는데, 와우, 진짜 맛있어요. 대단한데요. 강원도의 흑된장을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이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된장찌개가 색깔이 상당히 진해요. 맛도 진할 것 같고요. 토속적인 맛을 잘 살릴 것 같은데요. 맛있겠어요. 된장찌개에서 맛있는 된장 냄새가 솔솔 나고 있거든요. 곤드레밥하고 이 된장찌개는 필수로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7% 700식당 같은 경우에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탄이 화력도 좋고, 그리고 그 불을 붙이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스 냄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좀 대단한데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비법 양념 간장을 뿌려서 비벼 먹으면 되는 곤드레밥. 아까 흑된장을 가지고 끓였다는 된장찌개도 정말 맛이 진하네요. 7% 700식당. 먹어보자마자 바로 팬이 되는데요. 대단한 집이에요. 아주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맑은데요. 이게 그 무장아찌 국물을 낸 거라서 아주 새콤달콤하고요. 이게 또 팬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참기름을 듬뿍 뿌려서 새콤달콤하면서 시원하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또 일품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청소가 이제 무전 해보면 이제 느낄걸? 거기서 이제 대부분까지 가는 맛있겠죠? 쌍욕을 육사시미는 찰기가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에 보통 육사시미 집을 가면은 이렇게 뒤집잖아요. 엄청난 찰기죠.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고기도 한점 맛을 봤는데 아주 맛있고요. 전용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으면은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고기가 달큰해요. 육사시미가 고기가 굉장히 달큰했고요. 아주 맛있네요. 이7% 700식당은 재방문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한데. 한우의 고기 맛이 상당히 좀 대단한데요. 이게 뭐 강남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1인분 100g이나 150g에 보통 10만 원이 훨씬 넘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사이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된장찌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뭐 하나 빠짐이 없네요. 좀 대단한데요. 여기 7% 700식당 엄청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한우 모듬이 150g에 34,000원에다가 육사시미는 200g에 32,000원인데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에 그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좀 놀랍다라고 생각돼요. 대단하네요. 이 뭐랄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대단해요. 고기 맛도 훌륭하고 사이드들도 다 맛있어서 좀 곤드레 밥도 먹고 있는 도중에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켰어요. 흑된장이라는 이 된장이 정말 좀 명품이고요. 고기는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요. 전국 10대 소고기 그리고 서울 5대 소고기라는 그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말이 무색하지가 않아요.
진짜 강추하고 싶은 그런 고깃집이고요. 제일 좋은 고기에다가 술 한잔 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네요. 맛있어요.